이끄는 팀 스톤건의 떠오르는 신예입니다. 네. 12살의 나이에도 프로 데뷔전이지만 아마존 득점은 뭐 지치지 않는 체력과 막강한 그래플링, 빠른 트리밍, 타격, 전천후 올라운드 파이터죠. 아, 그렇군요. 그래서 뭐 어떠한 경기보다 긴장이 되는 데뷔전이지만 네. 지금 김동현, 조남진 감독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멋진 경기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. 그렇습니다. 제가 본인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 닉네임이 또 에너지틱이에요. 아무 생각 없이 치렀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에 와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무모했었죠. 아.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. 그것 자체가 독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요.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게 약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래서 점점 올라갔기 때문에. 대신해서 이 최병건 선수가 또 출전을 하게 됐고요. 최하랑 선수와의 경기. 원래는 매치하려고 했던 3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못했는데요. 계속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7일 전에 오퍼를 받았대요. 네. 근데 이거를 솔직히 선수면은 받기가 좀 힘들거든요. 그만큼 준비되어 있는 파이터입니다. 그리고 코리안 좀비 MMA 전찬성 관장과 함께 훈련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스승으로서 김동현과 정찬성이라는 이름이 또 걸려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. 이 두 선수의 매치업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명문 팀 간의 자존심 대결일 수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훈련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. 네. 상대 정보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하거나 뭐 맞춰서 계획을 짜는데 그런 게 없다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죠.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런 거는 뭐 개의치 않는다. 나의 내 스타일로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두 선수의 경기가 출발을 하겠습니다. 오 이게 오늘 또 AFC 14의 첫 경기이기 때문에 네. 아, 저도 정말 긴장이 되는데요. 최하랑 선수가 네. 이제 포효를 한번 해봤습니다. 네. 초반에 이제 러시안 스타일이라서 네. 최병건 선수가 어떻게 그거를 좀 막아들지도 거기에 뭐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. 그렇습니다. 자 최병건 선수 조금 표정은 굉장히 여유로운데요. 잠시 후면 나오겠습니다. 벤텀급 5분 2라운드 MMA 경기로 치러지고요. 팀 스턴건의 최하랑 그리고 코리안 좀비 MMA의 최병건의 경기 1라운드. 자 최하랑과 최병건의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. 우선 자기 거리를 맞추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앞손 뒷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. 네. 거리를 재기 위해서. 네, 네 맞습니다. 자 다시 한번 하이킥. 최병건 선수 같은 경우는 오토독트로 왼손잡이입니다. 그래서 네. 최하랑 선수 같은 경우는 됩니다. 바깥쪽으로 빠져야 되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근데 지금 빠지지 않게끔 최병건 선수가 지금 계속 안쪽으로 몰고 있습니다. 지금. 그렇습니다. 자 최병건이 다리를 붙잡고 있고요. 최하랑이 계속해서 앞면에 타격을 조금 가하고 있습니다. 네 맞습니다. 저렇게 계속 맞다 보면은 저게 누적이 되거든요. 네.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아마 깊숙하게 들어간 걸 수도 있습니다. 자 최병건 자 트랩으로 잡고 아, 네. 테이크다운 시키려고 하는데요. 아직 지금 최하랑 선수가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최하랑 선수가 조금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최병건 선수에게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. 네 지금 빠져나오려고 지금 최하랑 선수 하고 있는데요. 네, 네 자 니킥 네. 또 이제 데뷔전이기 때문에 최병건 선수는 오히려 또 이런 점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? 네 맞습니다. 왜냐하면 데뷔전인 만큼 긴장되고 흥분된 거는 최하랑 선수거든요. 네 자 뒤에서 네 백 잡았는데요. 아 지금 조르기 들어가고 있습니다. 네 백초크 잡았는데 네, 지금 자, 백초크 최병건 그리고 최하랑이 버티고 있습니다. 자 최하랑 선수는 지금 오른손이죠. 오른손을 잡고 빼야 됩니다. 네 빼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잡고 지금 예 지금 빼고 있습니다. 지금 최하랑 선수가 돌고 있는데 최병건 선수 따라가야 되거든요. 자 데뷔전에서 1라운드 조금 위기를 맞았습니다. 네 맞습니다. 우선 최하랑 선수는 목을 계속 방어하면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. 네 자 최하랑 선수가 계속해서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고요. 네 저렇게 팔을 빼고 돌아야 되거든요 최하랑 선수 같은 경우는. 네. 하지만 다리에 묶여있기 때문에 네 다리로 지금 계속 지금 최병건 선수가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우선 돌아섰습니다. 하지만 다시 백마운트를 네. 잡고 있고요. 다시 또 목을 잡으려고 하시는 최병건 선수가 저기서 엉덩이 들고 계속 흔들면서 최하랑 선수는 빠져나와야 되거든요.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최병건 선수가 계속 훅을 잡고 있는데 빠져나왔습니다. 자 결국에는 빠져나왔습니다. 네, 니킥 시도 그리고 네, 레프트 돌아왔습니다. 아 최병건 선수 밸런스가 되게 좋으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쉽게 넘어가지 네. 않았는데 이번에는 자 두 선수가 파고 있어서
최하령 선수가 지금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. 자, 백종권의 설비원이 예상했던 타격전과는 다르게 두 선수 모두 그라운드로 승부를 좀 보려고 네. 하는 것 아닌가.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네. 지금 경기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또 하지만 이제 뭐 백종권의 설비원이 예상하신 그런 부분이 두 선수가 워낙에 장점을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, 네 맞습니다. 반격을 해야 됩니다. 자, 두 선수가 우선 조금 많이 지쳐 보이는 상황. 네, 네, 아 이번에는 최하랑이 네, 반대로 지금 네. 최하랑 선수가 지금 백을 잡았습니다. 자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. 네. 우선 똑같이 최병호 선수 같은 경우는 목을 우선은 팔에 있는 목을 잡고 예 네, 지금 좀 방어를 해야 됩니다. 네. 네. 자 이제 5분이 됐습니다. 아, 두 선수의 이제 1라운드 경기가 1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최하랑이 조금 역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. 네 맞습니다. 우선 제가 예상했던 대로 타격적인 화끈한 타격전이 아니었고 네. 그라운드 상에서의 그런 움직임이 되게 좋았던 거는 맞는데 우선 최병원 선수와 최하랑 선수 같은 경우는 체력적인 부분을 잘 안배를 해야 됩니다. 네. 아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 2라운드는 조금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갈까요? 우선 세컨에 있는 관장님들이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자기 스타일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최병훈 선수나 최하령 선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들어갈 거고요. 어느 정도는 체력적인 부분을 생각을 할 겁니다. 자 그렇습니다. 아 짧은 휴식 이후 그런 상황이고요. 제가 봤을 때 2라운드도 똑같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그거에 아마 세컨들은 그거를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최하랑과 최병권의 2라운드가 출발했습니다. 우선 앞서으로 최병훈 선수가 지금 거리를 잡고 있습니다. 네. 자, 하이킥. 자, 두 선수가 킥을 주고받았고요. 네, 인사이드킥 들어갔습니다. 들어갔습니다. 자, 원투 레프트. 자, 조금씩 최하랑이 네, 자, 케이지 쪽으로 몰고 들어가고 있는데요. 빠져나왔습니다. 그 타격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지금 원투 들어갔어요. 들어갔습니다. 네. 자 최병원, 자 미들킥. 자 이에 응수하는 최하랑의 킥. 네. 펀치로 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최하랑 선수가 지금 원레그를 좀 잡고 있고요. 최하랑 선수 같은 경우 계속 따라서 올라가야 됩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러지 않으면 잡히거든요. 아 자, 지금 잡힌 것처럼. 자 최병원 선수가 다시 한번 뒤쪽에서 좋은 포지션을 가져갑니다. 최병원 선수가. 네. 자 최하랑 자 계속해서 빠져나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. 데미지를 입고 있거든요. 네, 네 맞습니다. 자 계속되는 최병권의 펀치 공격. 지금 목 잡았어요. 네. 잡았습니다. 아 최병권. 최병권. 자 최하랑 힘들어하고 있습니다. 최하랑. 잡았습니다 지금. 자 그리고 최병권. 아하. 자 이렇게 1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. 최하랑과 최병권의 경기. 아 결국에는 최병권의 이 노련함이 네. 자 데뷔전 최하랑을 잡아냈습니다. 잘 게임을 풀어갔다고 해야 되나요? 타격으로 하다가 그라운드 포지션에서 백으로 가고 그런 유연함이 어떻게 보면 여기 승부의 강점이지 않았나라고 봅니다. 그렇습니다. 근데 어떻게 보면 최하랑 선수 같은 경우도 뭐 스탠딩에서부터 그라운드 상에서도 잘했기 때문에 네. 뭐 지금 데뷔전이기 때문에요. 그렇죠. 더 이제 계속 발전하면 되겠다. 부담감이 컸을 최하랑 선수는 뭐 경기 결과 자체가 아쉽지만 충분히 또 하나의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자 그리고 쌓았습니다. 오늘 경기 1경기의 승자 최병권입니다. 자료가 없었지만은 네 결국 최병권 선수가 이겼네. 네. 뭐 역시나 백종권의 서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준비된 파이터. 훈련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. 거기에 맞춰서 최병훈 선수가 좋은 본보기를 보여준 거죠. 자 정말 단비 같은 이 대회. 자 AFC 14 1경기에서 첫 승자 최병권 선수 얼마나 기쁠까요? 네 왜냐면은 전 대회에서 패가 있었기 때문에 네. 승리에 많이 어떻게 보면은 굶주려 있었겠죠. 목말라 했겠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승리가 최병권 선수한테는 또 약이 되고 더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. 자 여기서도 이제 타격에서 이제 원투가 들어갔었고 그래서 그라운드 상황에서의 움직임이 최병권 선수가 되게 좋았거든요. 네. 그리고 계속 파운딩 형식으로 내연의 초크가 들어가고 네, 전체적으로 정찬 선수 나왔습니다. 역시 뭐 기념 사진은 필수죠. 아 그럼요. 네. 추억인 거지. 아 정찬성 선수가 자, 이곳에 와서 우선 축하를 해줬습니다. 네.